예, 이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뭐 헬스케지셨어요. 아니, 목이 안 좋아서 좀 방송 같은 말씀 많이 나누시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안 모실 수 없었던 게 이제 이익 실현을 고민할 때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항상 드린 말씀이 뭐 이게 예. 여기서 이제 딱 끝났으니까 이제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보니까 제가 한 3주 전인가 와서 차익 실현 본능에 역행하자 아마. 맞아요. 팔지 말고 좀 더 예. 들고 있어라 얘기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오히려 좀 이익 실현을 조금 해야 될 구간이 왔다는 게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판단을 가격이 그냥 자꾸만 가격에 의존해서 하려는 성향이 생기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이다. 내지는 뭐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랬을 것이다. 네. 이럴수록 더 기초적인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실적에 의거해야 되고 가격은 단기적인 환상에 불과합니다. 보통. 이게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목소리가 좀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난 3월에 엄청 고생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2600 깨지니까 너무 싸 보여서 사자고 했다가 1400에 가더라고요.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1600석도 샀던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대략 그때부터는 아, 내가 좀 싼 주식 들어오면 사야겠다. 반대로 누가 뭐래도 2700 이상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2800인지 2900인지 아니 2700, 800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좀 튀는 종목이 있으면 그것들은 줄여나가는 게 나은 거죠. 좀 과열 너무, 과열이라는 과열을 떠나서 잘은 모르겠지만 언제든 조종이 올 수 있고 네. 사람들은 되게 조종이 별거 아니라 얘기하겠지만 예. 뭐 원래도 저도 내년 1분기 주까지는 이제 상고하자 말씀드려서 좋다고 했는데 10명이면 10명 다 요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 뭐 3월 5월 다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뭐 1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몇 주 전에 오셔서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텐데 예. 하반기까지 계속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상반기 정도가 피크일 수 있으니 이 상승을 우리는 잘 즐겨야 한다. 그쵸. 전략적으로.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년이 오지는 않았는데 뷰가 바뀐다거나. 주가가 그 수준을 와버렸으니까. 와버렸으니까. 더 중요한 거는 주가 레벨, 밸류에이션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반도체가 좀 끌고 갈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정정사고가 나면서 그냥 반도체 쪽으로 랠리가 확 나와버렸습니다. 그것도 나왔고 백신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확 나올지 몰랐는데 백신도 나와버렸어요. 이제부터는 기대에 비해서 좀 실망하는 기간이 점점 많아지겠죠. 네. 백신도 이제는 아마 맞기 시작하면 부작용 얘기가 나올 거고 뭐 얼마 언제까지 뭐 개선될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 OECD에서 오늘 12월 아웃룩이 나왔는데 네. 거기 보시면은 실물 경제가 내년에 다 좋아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하겠죠. 그만큼 좋아질까? 예. 거기다가 4분기라든가 올해 겨울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빨리 진행돼서 저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아하, 아하. 그러니까 그때 나왔을 때 한 2700이 내년 1, 2월 쪽 올 줄 알았던 지수였고 반도체가 그때 좀 끌고 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 시간은 남아있지만 네, 네. 언제든지 좀 올라간 건 좀 줄이고 여기서 뭐 주식 다 팔라가 아니라 현금이 좀 늘려놔야 좀 마음 편하게 갖고 있는 걸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2700선 정도를 보신 건 내년 상반기 실적을 그쵸? 생각하면 그 정도가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였는데 이미 반영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면 예. 제가 4페이지에 있는 그림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뭐 밸류에이션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예. 제가 라떼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똑같은 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 별거 아니야. 뭐 PER 무슨 의미 있어. 의미 있더라고요. 지나가서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아 비쌌구나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레벨은 거의 2005년 이후 최고치 레벨. 네. 11.9배입니다. 예, 예. 그럼 여기서 13배? 13.5배 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주식을 막 늘릴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뭐 새로운 이론이 많이 나오겠죠. 이 밸류에서 의미 없고 네. 뭐 다른 지표를 써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겠죠. 그리고 PER을 재평가해야 된다. 그럼 다음 페이지 그리 하나 볼게요. 그렇죠. 그거죠 결국은. 예. 이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항상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나면 내년도 전망을 할 때 EPS가 잘 안 따라오면 PER 재평가 얘기를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을까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올라올 때도 보면 결국 이익이 20조대에서 60조대로 올라오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세 펀드가 돈 들어와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 기업이익이 좋아져서 올라간 거예요. 그때 외국인이 샀다고 워낙 강해졌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기업이익이 좋아져서 달러가 워낙 강해지면서 산 겁니다. 네. 사실은 기업이익이 레벨업 되니까 PER 재평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익도 레벨업 되고 PER도 적정 PER이 뭐 평균 PER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한 11배 안팎인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도 예전에는 뭐 6, 7이었다 이렇게 네, 올라간 거죠. 아. 그리고 2009년에서 11년 갈 때도 결국은 네. 60조대에서 100조 갔던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램 열풍 얘기하면서 뭐 화정자 얘기도 하고 했지만 화정자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2015년부터 17년도 결국은 100조에서 140조 갔었는데, 이때도 결국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이때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이 정도만큼 돈 못 벌고 있거든요. 근데 저 그림에 보다시피, 만약 이익 레벨이 뭐 다 땡겨와서 쓰고 있는데, 땡겨왔어도 그걸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 실적 반영하더라도? 네. 그러면 저는 생각 하나가 드는 거죠. 2700, 2800. 2850, 2900 갈 수는 있겠지만 간다 치더라도 거기서 주식을 지르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거기서 한번 주가가 삐끗하면 네. 사람들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대세 상승기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봤자 되게 별거 아니야. 아닙니다. 보통 이익이 뭐 쫓아올 때 조정이 나오면 10에서 20% 조정이 나와요. 그거는 여러 번 경험을 주식에 있었던 사람들 기억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냥 조정받고 또 날아갈 때는 어떤 때가 어떤 느낌이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조치가 나오거나 새로운 동인을 주겠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두려운 건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가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항상 이 말씀 드려요. 아, 이제 앞으로 인플레 시대가 오니까 현금 가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주식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럼 다른 거 사놓으세요. 그냥 주식에서 돈 번 돈 갖고서 뭐 와이프한테 핸드백도 사주시고 차도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결국 이 레벨업이 수반되어야 PER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그러네요. 그동안 사실은 PER이 재평가돼서 그래. 이 저금리에 옛날에 금리 5, 6% 할 때랑 똑같은 PER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말씀하시죠. 그 말이 결국은 저금리잖아 네. 라는 얘기와 동일하고 그 말은 또 그게 결국은 유동성 풍부하잖아. 그 말과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 그거 네. 세 가지가 다. 그런데 그거 아니다. 금리도 예. 뒤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에 미국 금리가 좀 움직일 것 같거든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좋죠. 지금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싫어들 하실 거예요. 나중에 조용히 있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반부 앞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치 않아. 보통 이럴 때 시장 얘기 이제 안 듣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항상 좋은 기업을 싸 좋은 주가에 들고 가야 된다 말을 하는데 예. 들고 가고 싶으면 항상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갖다 언제 좀 늘렸다가 줄였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뭐 좀 올해 성과들 좋으실 것 같거든요. 좋은 네. 성과를 나왔다면 예. 조금은 챙겨두셔서 다음 단계를 좀 준비하실 그 시간을 보고 있고요.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7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으니까 더 말하기가 힘드네요. 아, 아니요. 천천히 어떻게 좀, 피디님 좀 따뜻한 물 좀 있으면 좀 준비해 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 이 그림이 뭐냐면 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당신 생각이고 윤지호 당신 생각이고 이게 좋아지고 있다는데 당신 왜 자꾸 헛소리 하냐. 제 생각이 들킨 듯.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고민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저 같은 사람은 요즘 이제 올드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실적의 컨센서스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까? 내년 실적에 아니, 그러니까 대해서? 실적이 왜 컨센서스가 올라왔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 3분기 실적 시즌 데이터 그림을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보시면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매출액은 매우 부진했는데 예. 수익이 잘 나왔죠. 언제요? 이번 3분기. 이번 3분기에,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엄청 좋았어요. 네.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 섹터 애널리스트는 흥분합니다. 뭔가 턴어라운드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익률을 보면서 야, 이거는 뭐 PR 같은 거 볼 바에는 이익률 좋아지고 보면 돼. 이게 사실 일반적 견해거든요.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익률이 좋아졌냐를 물어봐야죠. 왜 좋아졌냐? 쉽게 말해서 비용을 안 쓴 거죠. 네. 코로나니까 출장도 안 다니고 뭐 그것도 마케팅도 안 하고 온갖 비용을 다 안 썼어요. 금리 비용도 낮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상황에서 4분기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오히려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최근 상황은. 3분기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 지금 최근에 왜 이렇게 포워드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냐면 아 내년 실적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애널리스트 섹터 담당자들이 또 아, 저 사람 왜 왜곡해 이럴 수 있겠지만 뭐 제가 나름대로 시장에서 느꼈던 네. 제가 헤드를 하면서 섹터 담당자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매출액은 안 나왔지만. 이익이 좋아진 건데 예. 매출원가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개선됐는데 이게 마치 쫙 좋아지는 걸로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같은 그냥 시청자들은 네. 애널리스트들이 업종이나 종목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네. 내년에는 이 정도 뭐 몇백억 혹은 이런 정도의 이익이 나올 거예요라고 하면 네. 그냥 그건 알아서 잘 추정했겠거니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걸 하는 건데 네. 그 숫자 자체도 과하게 추정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면 이건 야, 이 노이즈를 어떻게 하죠 그럼? 그러면 정말 뜨거운 토론이 벌어져야 되는 일인데. 아니 뭐 토론이 상당히 벌어지는 거죠. 아. 그냥 저희 그냥 상상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가 저도 뭐 제가 자체적으로 하는 유튜브에서도 막 자꾸 함께 고민하자는 얘기를 하자는 예, 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절대적인 걸 신봉하는 것 같아요. 뭐 지수 얼마 갈 거고. 이렇게 공식을 쓰면 돈이 될 거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올해처럼 장이 좋을 때는 좀 괜찮았던 전략도 막상 어느 시점 되면 되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예. 하여튼 뭐 그걸 얘기할 시점은 아닌데 지금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죠. 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면 그래서 좀 더 까서 보는 거죠. 그럼 다들 내년 상반기를 왜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내년 한 2분기까지는 괜찮거든. 뭐 기저효과도 있고 당연하죠. 네, 저도 똑같이 저번 시간에 이 얘기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기저효과는 중학생도 알잖아요, 센터장님. 근데 그걸 감안해도,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항상 만져드리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뭔가 의심을 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뭔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근데 특히 이번에 최근 추정치 상향 조정 흐름에서는 매출의 개선이 없는 영업 기술 이 개선이 전망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망 추정치 해놓은 거 매출액은 안 늘었는데 네. 영업이익은 다 좋아졌다고 써요. 최근에 개선 속도를 반영해서.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개선은 매출 원가 개선에 감소했다라는 매출 총이익률 개선으로 써요. 아니 그래서 전망치 해놓은 거 추정치 보시면 뭐 너무 쉬운 게. 네, 네. 그래서 제 말은 그렇게 신뢰가 높지 않다는 거죠. 잠깐 반도체도 그렇습니까 보시기에? 반도체는 좋아요. 반도체는 이익 추정 잘 좋은데, 됐어요. 예. 반도체에서 저도 나중에 이제 근데 반도체도 예. 이번에 정정 사고가 나오면서 막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좋긴 좋은데 가격은 지금 뭐 엄청나 여기서 무슨 저도 여기 와서 참 반도체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이제 와서 무슨 반도체 최고야 최고 해봤자 뭐 합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 잘 들고 있다가 예. 슈팅 나올 때 좀 줄이는 게 낫겠죠. 빨리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를 어떻게 딱 이 시점이다 알 수는 없지만. 네. 뭐든지 참 빨라져서 아쉬워요 저도. 내년 저번에 왔을 때는 자신감 있게 네. 뭐 차이 실험 보는 게 역행합시다. 우리 내년 2, 3월에 한번 파십시다. 근데 아 이게 좀 굉장히 지금도 변동성 잘일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하니 한번 빠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 툭하니 빠지냐. 수익들을 많이 낸 사람들은 차이 실험 하거든요. 뭐 이걸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거는 뭐 예. 예. 그거는 뭐
근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 좀 시간이 별로 네. 없다 그래서 예. 두 번째 조언은 뭐냐면 결국 외국인이 살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외국인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위안화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그게 핵심 아닐까요? 근데 결국은 밑에 배경을 보면 최근에 특히 샀던 이유 보면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가 2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요? 그렇죠. 와, 올해는 그거 그 지표 잘 안 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금리차가 이게 좀 미국 장기물 변화에서 좀 좁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올라오면 변화가 네. 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 금리는 꽤 높고 역대적으로 그쵸. 미국과 비교할 때 미국 금리는 낮아서 그 갭이 벌어져 좋았군요. 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특히 강하겠죠. 이제 결국 그걸 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음 페이지 그림의 첫 번째 그림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찾았던 게 아니라 회사 자료보다가 나와가지고 제가 PT에만 나왔고 다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저효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네. 근데 지난 금융위기 때와 다르게 그냥 미국 소매 판매가 너무 좋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 그림 보시다시피 그냥 소매 판매는 과거 이전 수준을 넘어가 있죠. 네. 네일샵 안 가고 나이키 운동화 산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지금 예. 무슨 생각이 들으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펜트업 소비가 폭발할 거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지금 다. 이미 폭발했다 이거죠? 아니. 제품은. 많이 샀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개인들이 지금 돈을 다 갖고 있어서 안 쓰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예. 아, 뭐 돈 다 쓴 거죠. 뭐 집을 산, 뭐 꾸미는데 썼거나 IT 기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걸 보면 나쁘다가 아니라 이번 코로나 이후에 소비 스타일을 보면 되게 의외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괜찮았던 거예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내년에 이 정도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달려왔던 거는 계속 이 시간에 같이 기자님과 얘기했지만 예. 우리가 3개월 뒤나 6개월 뒤에 기대값이 좋아지는 걸 베팅해야 되는데 내년에 소비만 봐도 이렇게 좋아질까? 유럽의 리테일 섹터 주가가 네. 그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코로나가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저 중간 광고 좀 듣고 올 텐데 제가 제 표정이 왜 이러냐면 사실은 윤세님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른 분들은 내년에 실적 좋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아, 좋아요. 예. 그리고 내년에 소비 뭐 수출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그분들 올 때는 딱 제가 그 논리로 여쭸어요. 올해 다 샀는데 TV를 뭐 내년에 또 삽니까? 내년에는 좋아지면 네일숍이나 가고 여행이나 다니고 무슨 그런 서비스나 받지. 제품 소비는 올해 특수인 거죠. 그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건 또 이제 다른 논론인데 오늘은 윤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여쭤봐야 되는데 뭐라고 여쭤봐야 되지 이거.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네요. 6개월 뒤에 기대값이 높아지면 내가 막 주식을 좋다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예. 원래 상반기 정도가 좀 지나고 나면 고생스러울 것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그 이유가 이거였는데 어쨌든 주가는 또 미리 올라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근데 다음 그림을 보면 신기한 게 나와요. 예, 예. 뭐냐면 보시죠. 미국을 봤더니 흥미로운 변화가 뭐냐면 산업과 관련된 심리는 되게 좋은데 사실 산업 생산 심리를 못 쫓아가고 있고요. 반대로 소매 판매는 코로나 이전까지 올라왔지만 심리는 안 올라와요. 소매 판매에 대한 심리는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소매 판매 심리는 안 올라오고 산업 소비는 왜냐면 기업이 돈이 늘어야 되고 임금이 올라와야 소비를 하죠. 그렇죠. 지금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소비겠지.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소비의 기반을 딱 느꼈을 때 고용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정부 지원으로 소비를 끌어올린 부분도 되게 컸고 네네. 그게 좀 완화됐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에 관행적으로 그냥 코로나 이후에 백신이 개발되고 나면 펜트업 디맨드가 폭발할 거야. 그리고 뭐 뭐도 엄청 잘 팔릴 거야. 뭐 여행도 갈 거야. 생각보다 막상 내년 한 여름쯤 됐는데 백신이 나왔는데도 왜 여행들 생각보다 잘 못 가고 있지? 이거 뭐야? 글쎄요. 이거 뭐 잘 팔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내년 2분기까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장밋빛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때 가서 고민하지? 다들 그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때 가서 고민합시다. 예. 아니죠. 주가가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걸 반영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겠죠, 변동성장이. 여기서 그냥, 아, 난 내년이 너무 기저효과를 좋아지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장기 투자자를 다 하고 싶어 하죠, 많은 이가. 네. 근데 스스로 정의하지만 매일매일 주가를 보고 있거나 종목 상담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안 봐야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장기 투자가 아닌 사람은 한 가지 명심해야 돼요. 그냥 판단은 가격이 아닌 기업 실적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생각보다 지금 엄청 내년에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안 믿긴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퍼가 재평가되려면 이익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는 거죠. 알겠어요. 잠깐 광고 듣는 중간에 저도 이 논리를 공격할 논리를 좀 고민해보고요. 네. 여러분들 도움도 좀 받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좀 주시고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 위해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박미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기억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 당신의 투자, 방송에서 얻은 좋은 생각들 이제 놓치지 말고 영원히 남겨두세요. 대표 출연진들의 친필 사인과 투자 덕담, 주요 증시 일정과 투자 명언, 3만 원 상당의 쿠폰북까지 3프로TV 애청자들만을 위한 투자자의 마음을 담은 2021년 한정판 다이어리. 2021년 당신의 투자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단 하나의 아이템.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예. 오늘 좀 빨리 진행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시간은 그래요?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질문 드려야죠. 특히 뭐 다른 분도 아니고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야 요즘 왜 오르는지 아니? 외국인들이 와. 외국인 네. 왜 오는 줄 아니?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이고 위안화가 강세이기 때문이고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내년에도 안 바뀔 겁니다. 별로. 그런데 왜 주가가 내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원화가 강해졌을 때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원화가 강해졌을 때가 특히 외국인들이 좋은 거고요. 예. 특히 그림 보여드린 12페이지 그림 보여드린 근데 하여튼 그럴 수 있죠. 뭐 내년에 여러 가지 변동성을 끝나고 나서 네.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서 뭐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예.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 게 이 그림 보시면 달러 포지션이 이미 달러 순매도 포지션이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미 많이 진행됐구나. 외국인들 사는 애들도.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바닥 거의 이제 정점이다. 뭐 더 사겠죠. 예, 더 사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살 것처럼 그건, 그렇지만 뭐 이것도 많이 진행됐고 더 중요한 거는 네. 13페이지 그림인데 예. 아까 미국 금리차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미국과 금리와 미중 금리차 설명할 때 미국 금리에서 갖고 설명하는 게 제일 나아요. 오른편 위를 보시면. 근데 예. 올해 내년을 딱 놓고 보면 결국은 미국 제 10년 미국 경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좀 움직일 거거든요. 예. 그럼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중금리가 제 10년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냥 달러 약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3개월, 6개월 뒤를 지금 시점에 반영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그러면 지금부터 6월 달을 딱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달러가 뭐 그렇게 약하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그래서 이 부분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4페이지 전에 보여드린 거지만 결국 올해는 실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유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2분기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짧게 이제 뭐 10분 남았다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좀 오해를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이게 좀 현금을 늘렸다 줄였다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게 무슨 그렇게 말을 하면 주식을 다 팔고 다 사고로 이해를 하시죠. 단타치라는 얘기를 오해받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식을 내가 항상 들고 가야죠. 예. 근데 그래도 현금 비중을 한 20에서 4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봐야죠. 개인 투자자나 절대 수익 펀드들은. 예. 근데 지금은
어쩌면 슈팅 나올 때마다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왜? 내가 나머지 60% 들고 가려면. 예. 많은 분들이 근데 뭘 들고 가고 뭘 줄여야 되냐가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아, 나는 시장을 얼마 갈 것 같고 얘기해서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슈팅 나올 때마다 조금씩 뭘 줄여갈 거냐. 승자를 들고 가고 패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아. 자신의 포트에서 많이 안 되는 종목 다 좋다고 사잖아요. 예, 예. 다 마음에 들어서 사지 뭐 안 좋아서 사는 거잖아요. 네. 뭐 다섯 종목인데 또 열 종목이 샀는데. 예. 유독 안 돼요. 어... 그거는 줄여버리시고 네. 잘 되고 있는 것만 들고 가는 거죠. 오히려 많이 오른 것들? 뭐 오른 것도 있고 오른 건 기준이겠죠. 그리고 아직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는 것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드리지만 급락할 때 바닥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지만 네. 그때 사들어가야 되지만 급등할 때도 상토가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꿈꾸냐면 잘못된 미신 중에 하나가 고점을 치고 뭐 내려올 때 무릎에 팔아라. 그거 아름다운 얘기예요. 빠질 때는 그냥 쑥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선제적으로 이익을 조금씩 챙겨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바벨 전략이에요. 17페이지 가시면 그 제가 이제 이거 참 오랫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항상 들고 가는데 그건 네. 현금 갖고 좀 조절하시라는 얘기고 그래야 오래 들고 갈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반도체였던 거예요. 제가 봐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결국 들고 가고 나머지들 좀 뭐 최근에 좀 부각되는 게 화학이라든가 뭐 건설도 부각되고 이러는데 그중에 좀 선별을 해야겠죠. 저희도 건설에 대해서는 좀 좋은 종목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왜 그렇게 보냐 옆에 수익률을 보면 아직까지도 좀 여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오늘부터 내가 반도체를 사야지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아 그래 뭐 윤주가 왔는데 오늘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자동차라고 하는 현대차 질러야지. 그런 사람은 지금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어쩌면 지금은 이미 담아놨어야 되고 좀 줄였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좋은 또 수익이 좀 나서 거기서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또 내년에 기회가 올 때 우리가 현금을 갖고 또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이런 작업이 반복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센터장님은 그냥 묻어놓고 미국 주식처럼 네. 미국 주식도 앞으로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까지는 꾸준히 올랐으니까요. 그냥 내려가는 거는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또 겨울 지나면 봄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쭉 묻어놓는 투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 스스로 장기 투자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아, 못 버틴다? 제가 매일매일 수시로 주식을 보고 있고 매일매일 자기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받기 원하면서 장기 투자자다? 알겠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100% 예, 거짓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거는 까먹고 있어야 가능한 건데 한 5-6 종목 했는데 한두 종목 성공해야겠죠. 그런 각오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면 내가 포트폴리오 조절해 가면서 내가 앞으로 장기 투자로 가져갈 종목도 가져가고 또 어떤 건 탈락시키고 이걸 반복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수 있어야 직접 투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마지막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인데 제가 최근에 막스의 소위 베리 인퍼서스팅 책 읽으면서 또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주식이 빨리 와서 나도 여기서 한 3,100, 3,200 외칠까? 많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예. 딱 왔던 문장이 결국 이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고점에서 낙관적이고 저점에서 비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하게 이용하려면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그러니까 다 팔고 주식의 개념이 아니라 좀 내가 이익도 챙겨두시고 네. 또 비관론이 막 캔디했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때는 어쩔 때는 오해도 받지만 강조드리는 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네. 여기서 어떤 우리가 막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알겠어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도 해드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제가 네. 참 엉뚱한 질문을 했네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주식은 쭉 묻어두는 게 어때요 센터장님?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매일 왜 방송을 하니? 이제 이런 제가 아까 말씀 실수일 수 있는데 네. 저도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무슨 말씀인지 투자를 예. 장외 주식을 하는 것도 할 때가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린 건 뭐 개인적인 한계일 수도 있겠죠. 전 주식 투자도 할 수도 없고.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나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좋은 기업을 합리적 주가에서 들고 가기를 원한다. 이 말 항상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식은 물리면 들고 가면 돼. 언젠가 올라올까?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이탈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도 지수가 2700이 왔지만 자신이 수익률이 굉장히 시장을 뒤지고 있다면 그 뒤지게 한 원인이 된 종목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별 상관없는 거예요, 시장과.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래, 난 시장과 상관없으니까 내가 종목만 잘 고르면 돼. 절대 아니에요.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조정이 한 10% 단위의 조정이 나오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그냥 별거 아닙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든 뭐 하든 슈팅이 나올 때마다 내가 현금을 좀 확보해두자. 한 20에서 30% 정도 일단. 예. 그러면 훨씬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더 들고 갈 수 있고 또 이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사실 저는 몇 주 전에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주식 놓지 말고 팔고 싶더라도 좀 들고 갑시다. 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빨리 온 거가 되게 이제 당황스러웠는데 계속 오늘 올해 한 해 내내 말씀해 주신 센터장님의 얘기 중에 귀에 남는 게 예전보다 자꾸 시장이 모든 걸 빨리 반영해 버리는 것 같다. 이 감을 놓치면 자꾸 뒷북이거나 맞습니다. 못 가거나 이럴 것 같다. 이거 이번에도 또 그러네.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확신은 아닌데 저번에 나왔을 때 제가 정말 그날 막 자신감이 넘쳐서 했던 날이에요. 본능에 역행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다 거기서 팔고 싶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2700에서 이 정도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봤던 거는 뭐냐면 앞으로 기대값이 되게 좋아지 뭐냐면 반도체 가격도 올라갈 거고 기대값도 나올 거고 백신도 개발될 거고. 네. 근데 지금 백신도 개발돼 버렸고 반도체는 정정세으로 이미 기대감이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은 왜 당신은 생각이 자꾸 바뀌냐 이러시는데 그거가 나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펀드멘탈이 약한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굉장히 조심으로 내년 장을 많이들 낙관하시는데 내년이 의외로 그냥 시장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트렌드 마켓 추세장이 있고 볼러타일 마켓 변동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내년 시장이 변동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올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말이에요. 요즘 큰 자산시장의 변화가 생겨서 개인들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 구조적 변화는 2000년대 중반에 주가 퍼리테인 날 때도 미래에셋 펀드 구조적 변화 얘기했었고요. 돈은 항상 돈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PER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말이죠. 지금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반문해야 되는 건 너무 이렇게 복잡했을 때 저는 항상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쳐선 안 되는 데이터가 뭐냐면 실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만 영업이익률이 올라왔는데 그 뭐 때문에 올라왔냐 말씀드리면 제가 왜 저걸 갖고 중시하냐 하겠지만 실적은 중요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내년도 EPS 올라왔던 배경이 그건데 뒤져봤더니 이거 약간 그 컨피던스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는 간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더 뭐 오늘 긴 시간이었으면 좀 할려는 내용이 있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굉장히 변동성이 올 때마다 위로 슈팅이 나오면 주식 좀 줄이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장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국면에서 너무나 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좀 힘든 국면도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집에 가면서 생각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저에게는 멀티플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즉 PER이 이익의 몇 배가 적정 주가냐 하는 그 기준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건 그냥 시중의 유동성 늘어나는 저금리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시기에 실적도 올라가지만 멀티플도 같이 올라가는 거다.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그랬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을 텐데 사실 지금 올해 내내가 결국은 왜 오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이제 유동성. 이라는 거였고 결국은 그거는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는 쪽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다들 설득력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데 연 한 100억 정도 되는 이익을 내는 기업을 어떻게
천억 가치로만 보냐 라는 논리가 꽤 그렇다 싶었는데 그거는 왜 항상 동행할까요? 즉 이익이 올라갈 때만 멀티플이 늘어나는 거는 과거에도 저도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 보통 금리가 낮으니까 PER을 왜 이렇게 해야 돼? 88을 많이 주셨잖아. 저도 네. 항상 하던 말이에요. 예. 근데 한국 증시가 레벨업 될 때마다의 공통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2000년대 중반에도 결국 20조대에서 60조 갔고 그다음에 60조에서 100조 갔고 100조에서 140조 갈 때 네. 결국 많은 분이 여기서 이제 또 나눠서 생각해요. 어느 섹터가 좋아서 갔으니까 어느 섹터는 원래 밸류에이션이 PER 보는 섹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온갖 얘기를 하지만 네. 에그리게이터를 갖고서 그냥 레벨이 올라갈 때 한국 증시 전체는 재평가됐다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경험치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저도 똑같이 그 시점에 아, 이 밸류에이션 지표는 안 맞고 뭐 다른 지표를 써야 된다니 네. 온갖 얘기를 했죠.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때도 똑같이 수급 얘기를 해요. 미래에서 펀드가 유행했다. 랩 열풍이 불었다. 지금은 또 뭐냐면 정부에 맞서지 마라. 네. 부동산은 잡고 주시장을 우원한다. 근데 부동산도 주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수분 그림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만 선택한다면 결국 이익인데 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꾸 이제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올해 시장이 나름대로 쉬웠기 때문에 그냥 시장은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내년에 걱정되는 게 딱 하나예요. 이 말을 가끔 드리고 있는데 순간적인 변동 성장이 나왔을 때 레버리지를 많이 쓰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레버리지 많이 쓰시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내년도 어느 시점에 레버리지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주식시장이 이익이 안 떨어졌을 때 장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특징입니다. 오늘 좀 짧아서 별말 안 드렸지만 네. 왜? 펀드멘털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균열을 갖고도 시장이 굉장히 격한 변동성을 가져오고 격한 변동성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는 빠져도 버틸 수 있어. 못 버티게 하니까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못 버티게 안 되니까요. 그거를 이건 뭐 표현하기 좀 그런데 버티고 싶죠. 네. 아 지나온 사람 버티면 빠졌다 올라갈 거니까 예. 못 가져가게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체력을 건져내시려면 올해 크리스마스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 챙기셔가지고 인플레이션 난다는 걱정들 많이 하시니까 좋은 물건도 사놓으시고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감 갖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실적 전망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지금부터 해야 될 우리가 일 아닐까 싶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